안녕하십니까. 저는 부산에서 온 포수 박정훈이라고 합니다. 저 웨이트장에서 운동하다가 딱 하길래 진짜로 못 갈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눈물이 터져버렸네요. 저의 강점은 강한 어깨와 타석에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장타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도 직구만 늘려서 변화구를 잘 못 치는데 앞으로 와서 직구랑 변화구 다 대처가 되는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. 활발하고 친구들끼리 다투는 그런 거 없이 친목이 좋은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. 롯데 최준용이랑 붙어보고 싶습니다. 저 1학년 때 그 형이 강남고에서 3학년이었는데 너무 볼을 쳐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프로 왔으니까 맞대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당연히 박동원 선배님입니다. 대성고 선배님이시니까 그나마 다른 선배님보다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. 확실히 고등학교 때는 쫙 놀면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프로 와서는 연습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느낌? 좀 쓸모없는 시간이 없이 계속 이어서 연습하는 수가 너무 좋습니다. 박수종 형이랑 많이 친해졌고요. 윤석원이랑 운현이랑 제일 친합니다. 2022년 목표는 1군에서 한번 시합 뛰어보는 게 일단 목표고요. 장기적으로는 팀을 좀 대표하는 양반만이 되는 게 장기 목표입니다. 182cm입니다. 87kg입니다. 285B 부산 정의로울 정의 가르칠 훈인데 뭐 정의롭게 가르쳐라 뭐 이게 아니겠습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별명은 딱히 없어요. 초등학교 때 뭐 코뿔소라고 하도 대가리 치미는 운동이었죠. 특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좀 제가 말을 좀 더듬는데 그걸 좀 고치고 싶습니다. 저는 미국 가고 싶어요.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요. 친구들 데리고 가겠습니다. 영화는 마블 영화 다 좋아하고요.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아이언맨 자기만의 자신감 이런 거 보고 진짜 뭔가 본받아야 된다 생각 들어가지고 파란색. 부산에 태어났으니까 바다가 좀 파란색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파란색이 좀 마음이 편해진다는 느낌으로 피자요. 복숭아 초코우유. 활발하고 어색한 거 그런 거 없이 처음 보자마자 좀 친해지는 게 솔직히 생각이 없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아싸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로는 ENFJ예요. 잠버릇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죽은 듯이 자요. 루틴이 좀 많아요 저는. 뭐 여기서 해가지고 와 하고 하죠. 계속 운동을 하든지 노래를 못 부르긴 한데 그냥 노래를 좀 부릅니다. 윤도현. 아니 그건 아니에요. 노래를 많이 잘 못 불러가지고 그냥 신나는 걸로 슈퍼맨 같은 거 부릅니다. 아들아! 감사합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. 박동원 선배님 뒤를 잇는 키움의 대표적인 포수가 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